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이윤을 만들어내는 회사 점프에서 일하고 있는 이의헌이라고 합니다. 여기 타이틀을 보면 제 타이틀은 사회적 이윤 기획자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사회적 이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그렇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나중에 저희 점프와 함께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이 사회적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맞추신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 여기 아프가니스탄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에서 미주 한국일보라는 그 동포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취재를 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빈곤의 문제, 그리고 배고픔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 그거를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시죠? 예,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신데 이분들은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그 처음으로 이민을 가셨었거든요. 그때 이민을 가신 분들의 자녀분들이세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한국 교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1920년대면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도 일어나기 전이고, 그리고 한국은 나라도 없을 때였죠.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한국 분들 그때도 교육률 높으셔서 좋은 학교 나오셨지만은 나라도 없고 인종차별 그런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비해서 그 미국 사회에서 하실 일이 되게 한정되어 계셨던 그런 분들을 운 좋게 여러분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진에서는 잘안 보이실 텐데 얼굴에 화상이 있으세요. 얼굴에 화상이 있으시고 탈북자세요. 그래서 제3국가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 국적을 가지신 탈북자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셔서 망명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망명 신청을 내시면서 었던 게 차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인데 한국 사람인데 차별을 당한다고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망명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시고요. 그 이유는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그 북한 말투,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상을 입고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그런 차별. 근데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그 차별이 자기뿐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까지. 예, 그게 미쳐진다는 거에서 어필을 하셨고 미국 정부가 그 한국 탈북자 중에 난민을 받아들인 한국 국적자의 난민을 받아들인 첫 번째 케이스셨고 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 망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좀 색다른 경험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저 스스로도 이주 노동자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운 그런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살, 아, 다문화 가정의 그런 아버지로 살면서 한국에서는 몰랐던 다문화 사회, 그리고 사회의 불공평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도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기자로 있으면은 이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의 목격자가 되어서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삶 말고 직접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 특히 다문화, 교육 불평등 문제 이런 걸 해결해 보자.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여기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 여자분들, 한국 분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점프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점프를 만들기 전에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가서 잠깐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보령 중보재단이라고 보령 제약 혹시 아세요? 종로가 보령 약국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종로에서 시작했으니까 종로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사회 공헌 활동을 하자고 이런 재단을 만드셨고 거기서 인턴을 했는데 그때 종로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아나운서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하버드대에서 공부하신 선생님이에요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하버드대가 뭐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나라가 부가 세습되면서 이제 교육도 세습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꿈을 꿀 기회조차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런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버드 MIT 학생회 학생들이랑 시사인이라는 잡지랑 같이 그 팀을 맺어가지고 그런 전국을 돌면서 그런 취약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희망 콘서트를 하는 일을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아까 보신 그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점프라는 교육봉사단체 소셜벤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점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보시면은 아시지만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교육 수준은 어디나 다 비슷한데 결국 사교육 시장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 사교육 시장에서는 그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 학생들 중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다문화 아이들은 일반 소외계층 청소년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단절돼 있고 그리고 친척들도 없으니까 그런 네트워크도 없는 그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게 적었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그 해결 방법으로 잡은 거는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다문화 취약계층 이주 배경 청소년의 학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그 균형 잡힌 인재로 키워보자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는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샘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이시고요. 대학생들이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 일주일에 12시간씩 무료 방과 후 학습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이 그냥 들으시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대학생들이시면 이게 얼마나 큰 많은 시간인지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 같은 아까 이 대표님 같은 그런 주로 30대, 20대, 40대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지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줄 장학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저희 운영진이 내는 돈이랑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후원해 주신 돈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은 대학생들이고요.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멘토들이에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점프라는 이름답게 열심히 점프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점프를 했더니 서울장학재단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 모델이 참 재밌고 독특하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이 일을 해보지 않을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올 가을부터 H점프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년짜리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대학생 교사를 500명을 선발을 해서 2,000명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뜻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12개 학습센터 그리고
경기도 부천과 강명에 있는 세계센터에서 대학생들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의 예산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대학생들은 청소년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그런 모델로 처음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랑 서울장학재단에 들어오면서 저희랑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공부라는 게 그리고 한 아이가 성장을 한다는 게 사실 그 좋은 선생님, 좋은 뭐 학원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엄마, 아빠의 지속적인 관심, 뭐 채찍과 당근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의 그런 응원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 아버님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기회가 단절된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는데도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은 올랐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럼 이 아이들에게 먼저 그 꿈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줘야지 이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H점프스쿨 하면서부터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꿈을 찾아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부천, 뭐 울산 뭐 이런 지역에서도 하고 싶고 뭐 부산 뭐 이런 지역에서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뭐 여러 많은 기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난 게 되게 좋은 게 여기 저희 점프의 중심이 되는 대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잖아요. 그래서 각 정부기관 특히 각 지역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사회에 이윤을 내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있고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공정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아니면 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로 대학생 교사들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 그 좋은 복지시설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많이 지어져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건 뭐 종합사회복지관이건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그런 교사들은 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점프에서 유능한 대학생 교사들을 무료로 이렇게 일주일 12시간씩 보내드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좋고 그리고 그런 센터 관계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점프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그런 복지 단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H점프스쿨로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사회적 기업들과도 함께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에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랑 서울장학재단이랑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방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프로그램이 5년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서울장학재단이 이 모든 예산을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부산도 마찬가지고 뭐 경남, 울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에는 다 장학기금이 있거든요. 그게 뭐 재단 형태가 됐건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근데 그거를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줍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돈으로 장학금을 받지만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어려운 다음 세대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 대신에 그러면 너희들한테 또 지역사회에 있는 인생의 선배들이 너희의 멘토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랑 서울장학재단이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모델은 뭐 어느 도시에서든지 특히 대학이 있는 도시라면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예산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생들은 기존의 봉사활동과 달리 일방적으로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나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그만큼의 이제 사회적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짧게 제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메일이나 예, 홈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